김윤희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실까? 이게 좀 궁금하고요. 또 언제까지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실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려운 마냥 그냥 질문이네요. 기다리시는지 기한이 있는지. 거기 이제 답을 하자면 하나님이 가졌던 생각을 바꾸시나 이게 되게 신학적인 깊이 있는 질문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단순하게 대답한다면 큰 틀에서는 절대 안 바꾸시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절대 안 바꾸시죠. 그거를 바꿔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의 반응, 그런 문제 절대 안 바꾸시는데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이제 열두 정탐꾼이 왔을 때 10명의, 원래 목적은 뭐였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건 절대 안 바꾸세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10명의 응답,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그죠? 나를 언제까지 모욕하고 언제까지 믿지 않겠어? 너희는 들어가지 마. 근데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다는 그 약속은 변개하시죠. 그죠? 그러나 이 출애굽 1세대는 그 특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안 바꾸십니다. 그러나 나의 반응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사울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셨죠. 그죠? 또 언제까지 기다리시나? 그때그때 달라요. 모세? 사실 모세의 경우는 그게 이제 막안 믿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약함이었어요. 다섯 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판에는 굉장히 화내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좋아. 거기서 약간 변개가 있어요. 너 혼자 가지 마. 아론 붙여줄게. 왜냐면 모세가 말 못한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아론이랑 같이 가. 그거는 변경 사항이에요. 근데 모세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이잖아요. 저말 못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 구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급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어느 정도 확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막 밀어붙여서 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또뭐 여러 가지로 제가 또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는 어떻게 됐죠?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지 않도록 그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건 영원히 또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문과 답과 그런 거는 박스 안에 상자 안에 넣을 수 없어요. 관계는 유동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적용을 하자면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우리가 미리 어떤 결론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계속 질문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죠. 저는 하나님 이겁니다라고 했다라면 29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거의 마흔 다 돼서 결혼했거든요. 하나님 이겁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 그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실 리가 없죠. 더 정확한 질문은 하나님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할때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오히려 경험하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반응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질문은 하시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게 바뀔 수도 있죠.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상태와 이런 거에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있는 것은 절대 변개가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일을 뭐 시간을 조절하신다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아론이 광야에 나가면 문제 일으켜요.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는 앞장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15년 생명 연장시켜줬어요. 너는 더 살지 못하리라 그럴 때 연장시켜주고 2년 뒤에 태어나는 므낫세 아들이 후에 악한 왕이 되거든요. 좀 이런 표현이 좀 견강부회적인 것은 있지만 그때 만약 히스기야가 부름받고 갔더라면 므낫세 왕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 악한 왕은. 근데 아들은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런 악한 왕이 된 것도 있고 이러니까 아까 아주 좋은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제가 요청하는 게 제가 질문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충을 하자면 그
하갈 경우에는 사실은 사라가 이제 못 믿고 조급해 갖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라의 계획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사라와의 그 약속,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끝까지 밀고 나가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그쪽은 택한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번성하게는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엮으셔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복받는 게 뜻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엮으셔서 또 인도해 나가시는 것도 보이죠. 아, 너무 재밌다. 네.